지난 집중호우로 안산 대부도의 포도 농가들도 큰 피해를 봤는데요.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대부도 포도축제가 온라인으로 시작됐습니다. 시름에 빠진 농민들에게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산시 대부도의 한 포도 농장입니다. 노부부가 포도송이 하나하나를 분무기를 이용해서 세척하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 때 포도밭에 어른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면서 포도가 진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포도를 감쌌던 종이봉투를 모두 걷어내고 혹시라도 흙이 묻어있지 않을까 씻어내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농장주는 포도밭 바로 옆에 있는 농수로가 범람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벌써 이게 두 번째거든요. 이렇게 큰 난리가. 근데 매번 나올 때마다 그냥 땜빵만 그냥 해가지고 눈가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에서 서로 그 부처 간에 알력 때문에 서로가 밀고 그러니까. 애써 가꾼 샤인머스켓은 출하를 포기했습니다. 다른 품종보다 민감한 샤인머스켓이 갑작스레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하면서 포도알이 물러 터졌습니다. 올해 포도 농사는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골라서 이제 담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해야죠. 그래서 미련 없이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한 50% 정도만 어떻게 좀 최선을 다해야죠. 대부도 포도 농가들이 시름에 빠진 가운데 대부도 포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야외 대규모 행사 대신 온라인 특별 판매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행사로 전환됐습니다. 안산 파머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대부도 캠벨 얼리 특별 판매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샤인머스켓을 판매합니다.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안산포도 특별 기획전이 열립니다. 다음 달 23일에는 시완 아래 휴게소 제2주차장에서, 30일에는 안산시청에서 직거래 장터가 열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